저와 아프리카 말라위아의 첫 인연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계가 삼엄한 이곳은 세상의 가장 바닥이라 불리는 교도소입니다. 저는 외국인이지만 제법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범죄라는 이름 앞에 선뜻 그들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에 닫힌 문이 14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6시에 열립니다. 저를 아프리카 말라위에 머물게 한 이 충격적인 현장은 2011년 현재 치치리 교도소의 모습입니다. 이 좁은 방에 2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하루 14시간 다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지낸 걸까요? 가난이 낳은 범죄. 벌금 낼 돈이 없어 그냥 교도소행을 선택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벌이라기보다 고문에 가까운 이들의 삶. 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5년 전 말라위 교도소에 제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불꽃이란 뜻의 말라위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토의 5분의 1이 되는 말라위 호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호수죠.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근 두드러지는 경제성장을 이루며 검은 대륙의 희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 72%의 하루 수입은 평균 2달러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수도 릴롱게에서 남쪽으로 차로 5시간 거리. 저의 집은 붉은 황토라는 뜻을 지닌 마칸디, 이 마을의 교도소입니다. 오늘도 다른 교도소에서 40여 명의 재소자들이 이송되어 왔습니다. 출소 전 그들은 이곳 마칸디에서 저와 함께 희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재소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형의 거의 대부분을 살고 이제 한 1년여 남았을 때 우리 출소 전 준비를 시키는 이 특별한 프로젝트 교도소 마칸디 교도소를 오늘 이감돼 갖고 온 겁니다. Well, again, welcome to Makandi. You call me Matate, then you and I are brothers. Well, you may call me anything, you know, Mr. Kim, Brother Kim. And here many people call me Dr. Kim. This will be the very 이제는 우리 교도소로 오고 싶어 하는 재소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른 교도소. 왜일까요? 지금 현재 이 건물들, 큰 건물들과 가운데 있는 요 뜰에 이제 뭐 철책이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이제 가장 그 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재소자들은 저 앞에 하얀 작은 건물, 그 초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경계가 돼서 거기를 넘어갈 때는 이제 반드시 무슨 교도관의 호송을 받아서 간다든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만 저기를 나가고. 마을과 교도소 사이 경계가 없을 뿐더러 교도소의 유일한 담장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재소자들은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옥수수 가루를 끓인 시마 외에도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죠.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 다른 교도소에 비해 식사량도 충분합니다. 시마의 주재료인 옥수수 그리고 콩까지 우리 재소자들이 직접 재배해 수확했거든요. 우리 마칸디 교도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방 3개에 350여 명을 수용합니다. 한 방에 100여 명이 조금 넘는 거죠. 그 숫자를 유지하면 그래도 한 사람이 다리 뻗고 누울 자리가 나옵니다. 77이 교도소의 그 현실을 누드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 교도소를 제외한 말라이 28개 교도소 대부분은 이렇게 앉은 자세로 잠을 자야 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가 힘겹죠. 이들에게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비밀은 이렇습니다. 바로 화장실 앞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마칸디 교도소의 목표는 다리 뻗을 공간 확보. 그것만 해도 재소자들의 표정과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배급받은 시마는 왜 사는 걸까요? 양이 많다 보니 교도소 내 이런 풍경도 생겨났습니다. 오후 4시에 문을 잠그고 다음날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주는 것은 모든 교도소의 규율입니다. 아침이면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35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벌판에 나와서 양치를 하거든요. 하지만 가뭄 때문에 물이 모자랍니다. 때 아닌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 교도소가 또 다른 점은 하루의 대부분을 일을 하며 보낸다는 겁니다.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학교를 짓기도 하지만 오늘은 농장의 밭을 정리하러 갈 생각입니다. 이제 대형 교도소 같은 데는 그렇게 이제 그다지 할 일이 없고 바깥 그리고 또 이제 중범자인 경우는 바깥에 농장 같은 데 나가서 일하는 것이 좀 곤란하죠. 혹시 도주할까 봐. 저희는 농장 교도소이기 때문에 재소자들이 이곳에 와서는 하루에 상당 부분을 일하는 데 사용합니다. 수확하는 기쁨, 땀 흘리며 얻는 쾌감을 알게 된 재소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마칸디에서 교도소 사람들은 마을의 일원입니다. 아이들도 이런 풍경이 전혀 낯설거나 어색해하지 않죠. 건기에 적합한 작물을 심기 위해 밭갈이를 하는 중입니다. 감시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재소자들은 마치 자유스럽게 일하는 것 같아도 교도소니까 저쪽에 뒤에도 빨간 모자 쓴 친구도 있고 도망가서 잡히면 남은 기간의 두 배의 형량을 살아야 합니다.
갖고 있는 친구도 있죠. 차라리 이곳에서 일을 배우는 것이 재밌나 봅니다. 요즘은 저보다 재소자들이 훨씬 열심히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 재소자 본인들의 식량도 해결하고요. 작년엔 남은 수확물로 인근의 고아원과 병원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하고 마는 봉사 중에 범죄자를 돕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원래 형사정책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형사정책 중에서도 교도행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이 교도소에 뭔가 변화를 주고 이 교도소 제도를 좀 더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교도소를 만드는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잡는 일에 뭐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요즘은 재소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안질환과 폐질환이 많은 말라이 여성들을 본 후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이제 이 안에 집 안에다가 그 말하자면 부뚜막을 만들고 집 바깥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굴뚝이 나올 장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범은 이 연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부엌이라는 게 이게 다야. 어떡하지? 음식을 하려고 불을 피울 때마다 지방 가득 차는 연기. 눈이 맵고 기침이 날 수밖에요. 한국의 부뚜막을 적용시켰더니 의외로 반응이 뜨겁더군요. 이게 사실은 돌멩이 세 개를 놓고 여기 돌멩이 하나 지금 가려서 안 보이지만은 자 보십시오. 솥을 얹어가지고 뭐 음식을 만드는 거는 사실 구석기 시대 때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 개의 부뚜막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3,500 화차, 한국 돈으로 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한 NGO 단체의 도움으로 현재 70여 가구에 부뚜막을 설치했습니다. 재소자 직업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루에 350 화차, 2,5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재소자들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굴뚝 설치까지 잘 됐을까요? 확인해 봐야죠. 아유, 맞습니다. 다야고 있자. 불을 지펴도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네요. 피곤한 일과가 끝나고 교도소 입구에 자리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찍은 거고 집에서 저를 반기는 건 가족들의 사진입니다.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제 우리 큰아들 지금 27이거든요 23살짜리 10년 뚝 떨어져서 13살짜리 아들인데 가족들에겐 너무 미안한 것이 제일 내가 필요할 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참 미안해요. 고맙게도 가장으로서의 역할 대신 말라이행을 선택한 저의 뜻을
가족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라위에 오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감독의 그 데뷔작 그 아미스타를 보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연출을 해서 한 건데 그 당시 잔혹했던 이 노예선의 모습인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치치리교도소의 모습 보세요. 아니 지금 이 모습하고 그 영화의 한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옛날 노예선은 노예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2000년대 들어와서도 2011년에 교도소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말이죠. 나 하나라도 이들을 위한 친구가 되고 응모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일은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상주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지금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교도소에서도 주말이면 모임을 가집니다. 아프리카의 특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모임에 저도 가끔 참석합니다. 흥겨운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드럼만 지금 하고 있다고. 드럼. Right now. So we need Dr. Kim to come here. 가끔씩 재소자들에게 좋은 말을 선물해 주기도 하죠. Here are very successful people. Here are very torn down and very despised, not important people at all. His heart is leaning toward you more than successful and rich and seemingly important people. 그리고 오늘따라 이걸 연주하고 싶네요. Wow. Yeah. I have never played this for many, many years. 생전 안 하다가 오늘 너무 하고 싶어서요. 지금 내가 조금만 힘드니까. 조금 힘드니까 조금만 있다. 실력보다 기분이니까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트랙터와 재소자들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6개월에 걸쳐 만든 교복입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 기간이 이렇게나 걸렸네요. 600여 벌쯤 되려나 봅니다. 학교가 개학한 지 열흘이 다 돼가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더군요. 아이들의 반응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재소자들도
함께 학교로 향합니다. Boys here, all the girls here. This is what long. 나눔 활동을 나올 때면 항상 재소자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나카라 우리 나쁘지라고 스쿨가리 매네 여반 포메 공부를 저리래. 이제 구해줘서 저랬으니까 나 그러고 가야지. 가리 매는 구해리라고. 나누는 기쁨도 느끼고 이들이 행복한 삶을 꿈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야, 이거 너 교복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이들이 입으면 더 예쁘겠는걸요? 먼저 받고 싶은 마음에 밀고 당기기가 한창입니다. 아이들에게 교복은 학교 올 때 입는 옷이라기보다 새 옷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리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저의 마음도 펄쩍 뛰고 싶을 만큼 좋습니다. 내가 아마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기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마음도 기쁘고 나도 기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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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산 갈바룸도 안 되는 거 다들 믹사 속어. 세카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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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밝은 미소 덕분에 제 마음이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걸 훔치고 뺐던 자들이 이제는 남에게 주고 제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이 출소 이후로 자기들의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열심으로 남에게 기여하고 생산적인 일꾼이 되면은 얼마나 그 한 나라 한 나라가 유익을 누리고 기쁨과 그 행복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제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올해 재소자들이 땀 흘려 수확한 콩과 옥수수입니다. 먼지를 털고 볶아서 곱게 갈아 비타민과 철분을 첨가하면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말라위의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공장을 가동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Then I rotate the others. 실수 연발입니다. 한 포리라도 버릴까 재소자들의 손이 바쁩니다. 처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재배한 옥수수를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 갖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잘 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네요.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자, 볶은 옥수수를 이번엔 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기계 소리가 심상찮습니다. 작동이 멈춰버린 기계. 전기가 나간 걸까요?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소야빈 파우더. 이대로 작업이 중단되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